엄마 없인 못 사는 엄살쟁이들. 엄살쟁이들의 아주 특별한 고생이 시작됩니다. 오늘의 엄살쟁이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요, 채영이, 섭채영. 채령이는 한국말이 조금 서툴지만 씩씩한 엄살쟁이라네요. 아바사사이. Be careful, okay? Have a good time with your friends. Okay. Oh, yeah. 한국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엄살쟁이 어디선가 본 듯하죠? 안녕하세요. 사당편에 출연했었던 반말쟁이 유경입니다. 여기 집에 가고 싶어. 유경아, 이번에 도망가면 안 돼. 멋있지. 사당만 아니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엄살쟁이라네요. 반말 쓰는 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사람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금... 이번에도 낯익은 친구인데요. 8살 한별입니다. 한별이 왜 또 다시 여기 온 것 같아요? 엄마가 저 말 안 들어. 엄마한테 간다고. 예전 학교에서 한복이 싫다며 고집을 부렸던 한별이 이번에 잘할 수 있지? 저번에도 인사가 안 되더니. 엄살쟁이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한별입니다. 세배 중 했으면 어른들한테 한번 좀 세배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엄살 여행을 떠날 시간. 빨리 인사하고. 안녕. 이름이 뭐야? 장유. 난 8살인데 넌 몇 살이야? 나도 8살이야. 야, 너 왜 그렇게 작고 그러냐? 얘가 작은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지. 세상에. 동갑내기 세 아이들,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엄살쟁이들이 떠나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밑에 위치한 청학동입니다. 엄마 품을 떠나 새로운 곳에 왔다는 것만으로 신나는 아이들인데요. 얘들아, 서당에 온 걸 환영해. 아무도 없다. 와, 여기 좀 와봐. 재밌다. 여기서 이렇게 뛰어들어? 응, 놀라요. 조용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훈장님을 보자마자 긴장한 유경이. 말 안 듣는 학생들 예절을 가르치는 곳이에요. 엄살쟁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주실 호랑이 훈장님이시랍니다. 8살 동갑내기들의 서당 생활 기대됩니다. 아는 사람 얘기하세요. 무슨 자예요? 입고. 그렇지. 박수. 이거 아는 사람? 마음씨. 오, 한별이가 한자를 잘 알아요. 입으로는 네네 하면서 마음은 틀렸다. 다른 생각을 한다. 입과 마음이 일치해야 돼. 똑같아야 된다.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. 어. 집에 갈 때까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. 걸어 다닐 때 빨리 다니면 안 됩니다. 훌륭한 선비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. 엄살 생활 수칙. 절대 뛰지 않고 말과 마음을 같게 하라. 예절 수업을 위해 한복을 입는 아이들. 아직은 한복 입는 게 조금 서툰 것 같죠? 어느 쪽인가? 이쪽이. 이거 좀 도와줘라. 야, 고장나겠다, 양말. 그래도 힘을 모아 한복 입기 성공! 오, 얘들아, 서당에선 절대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몰라? 못 말리는 말괄량이들이네요. 머리 뛰어나들 했습니까, 지금? 아무도. 말 대답을 하기는?
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경솔하고 산만한 행동하면 안 된다고. 말하는 학생들을 혼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별명이 내가 호랑이 훈장입니다. 호랑이 훈장님? 말 잘 들어야겠다. 서당 첫 번째 예절 수업 시간. 그런데 집중 못하는 채령이네요. 근데 자꾸 채령이가 딴 데를 쳐다봐요. 그리고 몸이 자꾸 움직여요. 왜 그럴까요? 그러면 안 됩니다.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채령이에게 예절은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죠? 여자의 큰절 숙배. 따라해보세요. 여자의 큰절 숙배. 숙배. 자, 후자님 하나 하면 살짝 뻗어서 턱 밑에 가슴 위에 딱 하나 올리세요. 그 다음에 여섯 최대한 숙입니다. 여섯. 너무 숙이지 마세요. 손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렇지. 이마. 눈 위에 이마. 큰 절 하는 법 제대로 배워보자. 채령아,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. 너 혼자 해보는 겁니다. 이제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돼. 나 이제 안 배울 거라고. 아! 한복 입는 것조차 싫어했던 한별이. 요지는 머리 굳었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는 한복을 입는 것도 절하는 것도 너무나 잘하네요. 여란아 인사하고. 한별이 참 잘했어요.